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말정산도 곧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납부된 세액과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미리 납부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이라고 하고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월 급여했을 때는 기납부 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간이세율에 따라 예상치로 정한 금액이어서 확정적인 세액은 아니고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확정짓게 됩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매월 뗐던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고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환급 또는 납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원청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급여에서 추가로 주거나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차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이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 등을 사용했을 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소비 금액에 대해서 각 결제 수단별 공제율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기억해두실 것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 등의 공제율이 더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의 25% 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 이상으로는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고 지출하시면 좋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두 요건이 충족된다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년간 납부한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며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년간 납부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바꾸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서와 1년간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공제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